제1막 제2장 사건의 전개. 마을 광장의 분위기는 떠들썩하고 분주하다.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고 시장을 오가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례적인 존재가 나타난다. 바로 약장수 둘카마라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화려한 의상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모습은 멋지게 치장된 의상과 반짝이는 장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이 마을의 중심이냐며 우뚝 서 있다. 둘카마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확신에 찬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저명한 의사이자 약제사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며 이 마을에 온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며 그의 목적이 단순히 약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말한다. 그의 태도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며 그의 약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낳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둘카마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약이 기적의 묘약이라며 말을 이어간다. 그는 이 약이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약을 마시면 어떤 병도 사라지고 무엇이든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말은 점점 더 과장되기 시작하고 있다. 마치 이 약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점차 몰려들자 둘카마라는 자신만의 카바티나 들어보시오 농부들이여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열정적이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그는 자신의 약이 마치 마술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반복하며 사람들을 설득한다. 또한 그는 이 약이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약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과 같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이 약이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닌 사랑을 이루는 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덧붙인다. 트리스탄이 이 묘약을 마시고 이졸데의 사랑을 얻었던 것처럼 이 약은 사랑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그 약을 얻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때 레모리노는 둘카마라의 화려한 말솜씨에 완전히 매료된다. 그는 그동안 아디나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녀의 무관심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약을 통해 아디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레모리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가진 돈을 모두 꺼내어 둘카마라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한다. 둘카마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주가 담긴 병을 건네며 이것은 특별히 제조된 사랑의 묘약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약이 천하의 명약으로 단 하루 만에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며 레모리노에게 확신을 준다. 레모리노는 그의 말에 철저히 속아 넘어가며 병을 받는다. 레모리노는 그 약을 손에 쥐고 기쁨에 겨워 한 모금 마신다. 약을 마신 후 그는 금세 포도주에 취해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는 이 약이 그에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힘을 준다고 믿으며 자신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레모리노는 나는 행복해, 정말로 행복하다라며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내일이면 아디나의 마음을 돌려줄 것이라 믿으며 내일이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 아디나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망상에 빠진다. 그의 기쁨은 그 누구보다 크지만 그 기쁨 뒤에는 그의 순진함과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레모리노의 태도 변화는 아디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킨다. 평소 그에게 애정을 보이던 아디나는 갑자기 그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보고 당황하고 속상한 마음에 화가 난다. 아디나는 레모리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아디나는 결심을 굳힌다. 레모리노가 나를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도 그를 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며 벨코레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벨코레는 자신감 넘치는 군인으로 아디나에게 꾸준히 구애를 해왔으며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기다려왔다. 메모리노의 무관심이 결국 벨코레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 벨코레의 부대에 전령이 도착하여 그가 곧 다른 지역으로 전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전출 명령을 받은 벨코레는 마음이 급해져 아디나에게 오늘 중으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한다. 그는 아디나에게 내일이면 늦는다고 서둘러 결혼을 성사시키려 한다. 아디나는 결국 벨코레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이 장면은 네모리노의 절망과 아디나의 혼란, 그리고 벨코레의 의도와 급박함이 교차하는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네모리노의 순진함과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어진다. 네모리노의 사랑을 향한 갈망은 그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지만 아디나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며 사건은 점차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Compratela per poco vero, no? Compratela per poco vero, no?
dolore, del coppie delle cimici, possente distruttore, di cui certificati autentici bollati, toccar vedere e leggere a ciascheduno il farò. Per questo mio specifico, simpatico, prolifico, un uomo settuagenario e valetudinario, non 10 bamboli ancora diventò, di 10 o 20 bamboli fino lo diventò. Per questo tocca e sana, in breve settimana, più d'un afflitto vero di piangere cessò. Voi matrone rigide, rincioverir bramate, cancellate, volete voi donzelle per lisciaver la pelle, voi giovani galanti per sempre aver avanti, comprate il mio specifico per poco ve lo do, per poco ve lo do, per poco ve lo do. Da bravi giovinotti, da brave vedovette, comprate il mio specifico per poco ve lo do. E muovi paralitici, spettici, gli apopletici, gli asmatici, gli asfittici, gli isterici, gli diabetici, corrisciti, impannititi, e scrofole, rachitidi, e fino al mal di fegato, ogni modo diventò. Mirabile per cimici, mirabile per fegato, guarisci paralitici, spedisci gli apopletici, comprate il mio specifico, voi vedove donzere, voi giovani galanti, per poco ve lo do. Avanti, avanti, fegato, avanti, avanti, bamboli, comprate il mio specifico, per poco ve lo do. Sì, sì, per poco ve lo do, sì, sì, per poco ve lo do, sì, sì, per poco ve lo do. Portato per la posta da lontano mille miglia, mi direte quanto costa, quanto vale la bottiglia, eh? 100 scudi, no, 30, no, 20, nessuno si sgomenti. Per provarvi il mio contento, dissi a mio accoglimento, io vi voglio buona gente, uno solo regalare, uno solo veramente buona parola. Così stupendo, si balsamico elisir, tutta Europa sa che avendo niente men di 9 lire. Ma siccome pur paese, che io son nato nel paese, per 3 lire a voi lo cedo, sol 3 lire a voi richiedo. La tromba, Riccardo! Così chiaro il come il sole, che a ciascuno che lo vuole, uno scuro bello e netto in sacco ci faccio entrar. Uno scuro bello e netto in sacco c'è, in sacco ci faccio entrar, in sacco ci faccio entrar. Non c'è un grande vostro tempo.
forse il cielo mandato espressamente per il mio bene quest'uom miracoloso nel villaggio della scienza sua voglio far saggio. Dottore, perdonate e ver che possediate segreti portentosi. Sorprendenti, la mia saccoccia è di Pandora il vaso. Avreste voi per caso la bevanda amorosa della regina Zotta? Che cosa? Voglio dire lo stupendo elisir che desta amore. Oh, sì, sì, capisco, intendo, io ne son distillatore. È fia vero? Sì, se ne fa gran consumo, gran consumo in questa età. Oh, fortuna, e ne vendete? Ogni giorno tutto il mondo. E quel prezzo ne volete? Poco assai. Poco? Cioè, secondo. Un zecchin, null'altro qua. E la somma che ci va. Prendetelo, dottore. Son felice, son contento, e di sì, di tal bontà, benedetto chi ti fa. Obbligato, assolutato, son felice, son contento, nel paese che ho girato, io non posso ritrovare, ma le vuole bene, non si tr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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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si trova. Si puote con riguardo pian pianino la bottiglia un po' si scuote poi si stura ma si vada che il vapor non se ne vada che il vapor non se ne vada quindi al labbro lo avvicini e lo bevi a centelline e l'effetto sorprendente non è tardi a conseguire e l'effetto sorprendente non è tardi a conseguire non è tardi non è tardi a conseguire sul momento a dire il vero necessario un giorno intero tanto tempo sufficiente per cavarmela e fuggir e il sapore eccell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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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ordeaux non elisir obbligato ma si obbligato e son felice son contento elisir dita bontà benedetto chi ti fa non ci tr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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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ore, sopra ciò, silenzio, sai, silenzio,
silenzio, oggi dispacciar l'amore è un affar geloso assai. Sicuramente è un affar geloso assai, impacciarsene potria un tantino autorità. Con quel silenzio, donna Federica, perché marino è stata. Silenzio, vedi donna Federica. Mortale forte dato, un tesorio t'ho donato, tutto il sesso femminino te da mazzo spirerà. Va mortale forte dato, un tesorio t'ho donato, tutto il sesso femminino te da mazzo spirerà. Ah, dottore, ti do parola, io verrò per una sola, e verrà le trae sia più bella, e una stima avanzerà. Ma con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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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 no, non ci appressiam. De miei sospiri non si stanchi per ora. Tant'è, domani adorarmi dovrà quel cor spietà. Oh!
beberla metto in opera. Così per una prova. Voglio soffrire premio. Dimenticarlo io spero. Dunque l'antico fuoco si estinguerà fra poco. Se non mi vieni qua, che cosa trovo?
scopole. Aspetta almeno fin domattina.